월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.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물어보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. 이렇게 밝힌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송 전 장관은 이번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데 대해 진실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. 친노 인사들이 회고록 내용을 전면 부인하자 틀림없는 진실이라고 반박한 겁니다. 기억이 아닌 기록에 의거해 쓴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이채현 기자입니다. 진실이 있어요. 진실 어디 도망갑니까?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확고한 표정으로 회고록은 전부 사실이라고 강조합니다. 회고록은 기억이 아닌 기록에 의거해서 썼다며 친노 인사들의 주장을 일축합니다. 아니, 기록에 기초해서 책을 써냈는데 더 반박 못할 거예요. 어떻게 그런 근거를... 아니, 글쎄, 더 반박하면은 할 사정은 아닐 거예요. 진실 공방이 벌어진 각종 쟁점에 대해서도 회고록이 맞다고 자신했습니다. 누가 그 회의를 주재했는지는 다 압니다. 수치에 대해서 혹시 어떤 거였는지 구체적으로 좀... 그건 부인할 성격이 못 됩니다.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강하게 부인합니다. 책을 읽어보시면 반기문 총장이다 누구다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.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사령탑을 지낸 송 전 장관은 대북 대미 주요 정책 현안에서 친노 핵심 인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9년이 지난 지금 친노 진영과 2라운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채연입니다.